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시골에서 이제 작은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그 유한 플러스균, 발효 종자균이죠.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겠다. 또 이제 자기가 직접 농사 지은 걸 2차 가공, 가공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상의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400명 정도 돼요. 저한테. 예, 그리고 그 중에서 하는 사람, 직접 하는 사람은 한두 명. 뭐 많아봤자 한 서너 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늘 뭐 똑같은 말들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앞에 1편은 이제 그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이제 팔릴 때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만들겠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에 1편은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찾아보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2편은 일단은 시작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제한테 물어보는 분이 400명이며 그 400명 중에서 실제 하는 사람들은 한두 명, 1년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398명, 397명은 안 합니다. 네, 물어만 보는 거죠. 제한테만 물어봤겠습니까? 여기저기 오만 대 때만 다 물어보고 그렇게 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해서 그 방법을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뭐 전도 같으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싶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을 해야지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죠. 시작도 안 하면 확실한 게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자, 오늘 하는 방법. 자,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요 사진 보이시죠? 그냥 바닥에 깔아놓은 거예요. 네, 바닥에. 그리고 바닥에는 이제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열이 있어야 되죠. 열이. 이 바닥은 이제 탄소 매트라고 있습니다. 탄소 매트. 이제 바닥에 전부 이제 그 탄소 매트를 깔았어요. 이제 탄소 매트를 깔고 옆에 이제 자동 온도 조절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걸 딱 탄소 매트는 이제 전자파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제 전기 요금이 이제 일반 전기에 비해서 이제 일반 전기장판보다 전기 요금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열이 굉장히 미열입니다. 아주 은은하게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발효하는 데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굉장히 이게 잘 돼요. 네, 탄소 매트가. 근데 이제 그 보일러, 이 보일러 같은 경우, 물론 좋죠. 근데 문제가 기름값이 무지 비쌉니다. 보일러는. 그래서 보일러는 이제 저희들이 좀 그런 건 좀 그렇고 또 이제 이 전기로 옆에 이제 그 열을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계속 켜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전기 그 제품들이. 그래서 뭐 그런 거보다는 이 탄소 매트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탄소 매트는 또 화재도 잘 안 나요. 이게 이제 혹시나 이제 과전류가 된다든지 뭐 합선이 돼가지고 가게 되면 매트 자체가 쭈글쭈글쭈글 해져 버립니다. 쭈글쭈글 해지면서 전기가 차단돼 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제품 어떤 제품은 그런 거 있는 거 모르겠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과전류가 되게 되면 이제 전기를 차단하는 그게 있다면 타코메탄가? 아, 참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대요. 이제 고기에 달린 제품들이 지가 자체적으로 자동적으로 차단해 주는 거 이제 그런 제품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요즘은 탄소 매트 뭐 발효 매트 이렇게 치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여러분 집에다가 깔고 지금 사진처럼 하면 돼요. 이제 여기 지금 유리병이 이제 20리터 유리병이에요. 20리터. 이제 20리터 유리병 우리가 20리터, 25리터, 뭐 또 10리터, 15리터 다 써봤는데 10리터, 15리터는 할 게 없어요. 이 너무 작아가지고 안 되고 25리터나 30리터는 참 좋은데 들기 어렵습니다. 이게 들기가 왜냐하면 여기에 뒤에 막 물이 차니 물을 이렇게 하니까 30리터 같은 경우 들려 그러면 이 제가 힘이 그냥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닌데. 저도 희중희중 합니다. 뭐, 병 한 20개 들고 나면, 그냥, 다리가 부들부들 하죠. 그래서, 20리터가 제일 들기가 좋아요.
20리터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20리터 병, 이게 국화병이라고 합니다. 국화병 20리터. 그릇 파는 가게 가면, 시장에 그릇 파는 가게 가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택배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그릇집에서 여러분들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배달해 주세요. 이러면, 돈 주면 배달해 줍니다. 어떤 데는 용달비 달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막 그냥 배달해 줄게 이러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십시오. 자, 요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제 10병 정도, 20m 10병 정도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10병 정도 하려고 그러면 이 균이 이제 5통 정도가 있어야 돼요. 요게 100g이거든요. 한 개가 100g짜리입니다. 한 개 100g이니까 한 병에 50g 정도를 보통 넣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30g을 넣어도 되는데 초보 때는 균을 펑펑 많이 넣는 게 발효가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이제 한 병 20리터에 균을 반통 정도 넣으세요. 이렇게 저희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런 거 5통 정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20리터 유류병 10개 정도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첫 해는 우선 한 10병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나 한 병만 하면 안 될까? 한 병 하면요 뒤에 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기에 이렇게 밑에 재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식초 만들 때는 그 재료 그러거든요. 그러면 양이 한 반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식초 만들 때 그 알코올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날려줘야 된다니까. 그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한 뭐 한 5~6개월 정도 채워줘 보면 또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실제 남는 건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병 만들어 놓으면 어느 코에 붙일 데도 없어요. 한 병 가지고는. 그래서 5병 정도는, 10병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뭐 여기 줄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 먹을 때도 있고 또 명절 되면 뭐 이렇게 한 병 내가 한 만들어 봤는데 먹어봐라 하면서 사람들한테 줘봐야지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냥 맨 입으로 뭐 하는 것보다는 한번 먹어보고 뭐 어떻는지 한번 전화 한번 해줘. 이렇게 한 병을 쏙 줘봐야지 반응이 오죠. 그래서 여기저기 좀 주고 하려면 10병 정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균이 최소 5개는 있어야 되죠. 이제 이 균 5개를 사면 저희들이 책 2권을 줘요. 책 2권. 이제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 그다음에 황세란의 유인균 발효 식초 이렇게 책 2권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유인균에 대해서 그다음에 유원 플러스 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시피 기본 레시피가 뭐 이거 가지고 콩에 넣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이 되고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되고 장아찌에 넣으면 억수로 맛있어요. 뭐 김치에 넣으면 굉장히 좋아요. 뭐 물김치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먹으면 속이 시원하고 억수로 좋아요. 뭐 어쩌고 막 오만가때만 거 이제 그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또 그래도 모르면 여기 여러분들 구매할 때 담당자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며 또 담당자들이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쩌든 이 균을 펑펑 많이 쓰도록 자꾸 가르쳐 줘요. 그래 다음에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또 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 10병 정도로 이렇게 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이제 뭐 보일러가 들어오면 그냥 보일러 떼우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탄소 매트로 해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첫 해 시작해가지고 딱 주고 나니까 반응이 좀 좋아요. 그러면 약간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첫 해는 이래도 이제 두 번째에는 이제 한 100병 정도를 만드세요. 이 20리터 유류병으로 100병 정도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100병 만들려고 그러면 아니 장소가 억수로 커야 돼요. 그러면 그 뭐 집 짓고 뭐 건물 짓고 돈 다 들어갑니다. 그걸로. 그래서 100병을 만들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앵글 있죠. 앵글 사진 보이죠? 예, 사진 보이죠? 요렇게 이제 앵글로 1단, 2단, 3단. 그리고 맨 위에는 앵글을 달 필요 없죠. 딱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앵글을 만들어 놓으면 3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바닥에 뭐 이렇게 넣으면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한, 뭐 한 3, 40병 정도밖에 못 깔면 이제 앵글을 만들어 놓으면 3단으로 하니까 100병 충분히 올릴 수 있죠. 네, 이렇게 딱 올리고 그리고 이제 열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리고 열도 여러분들이 빨리 급하게 만들려면 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식초는요 발효는 기다림입니다. 발효는 기다림이에요. 느긋하게 기다리면 웃자든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술 만드는데 한 6개월 그 다음에 식초 만드는 데 한 6개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만들면 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열 안 해도 돼요. 여름 되면요
밑에서 뭐 띄우고 뭐 할 필요 없이 지가 알아서 뭐 바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발효통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발효 기계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뭐 지가로 잘 될 거고 겨울에 여러분들 열 맞추려고 그러면요. 기름값이 더 듭니다. 예, 그래서 막 겨울에는 얼지만 않으면 되죠. 이 얼면 안 되죠. 얼면 동파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얼지만 않을 정도로 뭐 이렇게 열풍기 같은 거 하나 다 틀어주면 지가 알아서 잘 해요. 예, 그리고 봄 되면 알아서 이렇게 쫄랑쫄랑 그리면서 또 발효하고 가을 되면 지가 알아서 다 챙기면서 맛도 내고 또 그 발효의 그 깊은 맛 바들이 그런 부드러운 맛 이런 것도 가을에 냅니다. 여름에는 바빠서 낼 여가가 없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움직이기도 싫은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 봄 가을로 그런 맛들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정도 잡고 느긋하게 발효하면 열에 열 뭐 보일러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안 틀어줘도 됩니다. 예, 한 번씩 환기만 시켜주고 겨울에는 얼지 않도록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앵글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백병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백병을 또 만들어 놓고 나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년에는 뭐 200병을 만들든 300병을 만들든 만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세 가지. 이제 100병 만들어 놓은 걸 계속 안고 있을 수는 없죠. 10병, 작년에 만들어 놓은 10병은 여기저기 이제 선물 주고 이제 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100병은 여러분들이 선물 주기도 그렇고, 아니, 돈도 많이 들었어요. 이때부터 팔아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구청이나 군청에 가서 적습 판매 제조업 신고를 하십시오. 적습 판매 제조업. 그러니까 이제 식품 제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식품 제조라는 게 있고 적습 판매 제조업이라는 게 있어요. 적습 판매 제조. 식품 제조는 까다롭습니다. 복잡해요. 그 법 자체가 복잡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여러분들이 식품 제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한번 막 하다가 질리부립니다. 너무 법이 까다롭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도 법대로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식품 제조 신고는 하지 말고 적습 판매 제조업, 예, 적습 판매 제조업 신고를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거는 신고제예요. 내가 농사한 거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발효시켜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군청이나 시청 같은 데 가서 신고를 하며 식품위생관과 그거가 요즘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영업자들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을 하는데 창업하러 왔다 그러니까 아 이게 막 완전히 그냥 막 좋아서 난리죠. 예. 그래서 잘 해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막 해줍니다. 근데 적습 판매 신고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면 24시간 안에 반드시 신고 필증을 주도록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할 때,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일단 집이 무가 건물이며, 여러분들이 걸린 생활 시설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허가다 이러면 전혀 없어도 허가가 안 납니다. 신고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걸린 생활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정화조가 있어. 정화조. 그러니까 옛날 건물들 한 30년 전, 40년 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용량이 작아요. 근데 현대 만드는 거 한 15년 전에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정화조 용량들 15년 전이나 20년 전 건물들은 대부분 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화조 용량이 너무 쪼매나면 이게 또 신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습 판매 제조업을 하려고 그러면 근린 생활 시설 쪼매난 점포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거를 여러분이 딱 정할 때 꼭 시청이나 식품위생관 물어봐야 돼요. 그 주소를 가지고 나 여기서 이런 발효식초 적습 판매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데 이 건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담당자들이 컴퓨터가 또르르 떠들면 됩니다. 안 됩니다. 딱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된다 그러면 가서 계약해가지고 진행하면 되고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건물을 알아봐야 되죠. 다른 점포를 알아봐야 됩니다.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 즉석 판매 제조업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데 요 규정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담당자 다 가르쳐줘요. 무슨 교육 받으세요. 인터넷으로 받으면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요 가서 돈 내고 요 가서 시구청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뺑뺑이 한 몇 번만 돌면 끝나요. 한 두 시간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요거 첫째 네, 신고 적습 판매 제조. 자 둘째
적수 판매 제조업하고 나면 여러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팔아야 되는데 아니고 팔 데가 없어요. 어디 팔아야 되는 게 인터넷에 팔아야 됩니다. 인터넷에. 인터넷에 팔려고 그러면 첫째 뭘 해야 됩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죠. 사업자. 그러면 가서 이제 신고 필증 들고 가가지고 세무서에 가가지고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신고를 하는 거 아니?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간이 가세 신고를 하세요. 일반 가세하면 또 이놈 세금이 복잡습니다. 아니, 몇 푼 팔지도 않았는데 막 이거 계산하고 최후 계산하고. 근데 간이 가세는 1년에 4,800만 원 이하 판매한 거는 그냥 막 수기로 해가지고 간편장부만 딱 적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가세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세무서에 와야 됩니다. 아, 저 다시 구청이나 시청 가가지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돼요. 통신판매업. 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럼 인터넷에 어디 파는데? 네이버나 옥션이나 아니면 그 저 요즘 쿠팡 뭐 이런 데 있죠. 요런 데 요걸 올려놓으면 됩니다. 올려놓으면 한두 개씩 판매가 돼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그 관련 교육을 받으면 좋습니다. 요즘은 시골에서도 이제 그 저기 농업기술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쇼핑몰 그런 교육 같은 게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교육을 여러분들이 조금 받으시면 아 이렇게 올리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하는 게 이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제일 중요한 거죠. 포장입니다. 포장, 포장이 좋아야 돼요. 예. 이 촌에 시골에서 만드는 것처럼 포장을 하면 안 팔립니다. 그 다음에 지저분하게 그, 저, 페트병 같은 거 먹다 남으면 뭐 소주병이나 이런 데 담으면 안 팔립니다. 그래서 포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한테, 뭐, 물어보면 제가 그 병, 발효 식초병, 병이 일단 예뻐야 돼요. 병이 한 병에 한 천 얼마 합니다. 한 200원인가 1,100원인가 해요. 그 다음에 그 라벨 같은 것도 또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뚜껑도 달아야 되고 그 위에 이거 저, 탁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저 쇼핑몰 이제 병을 도매로 하는 데서 물어보면 그 관련 재료를 다 포장 박스까지 전부 다 판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살 필요 없어요. 이제 우선 뭐 한 개 두 개는 안 팔죠. 박스 대기로 팔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에 뭐 병이 뭐 50개면 50개, 뭐 이제 30개면 30개 이릅니다. 그리고 한 개만 내려오는 거예요. 한 박스만 내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포장을 이쁘게 해야 됩니다.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진기도 다른 거 스마트폰과 찍으면 돼요.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올려놓고 이렇게 쇼핑몰에 이제 올려놓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하나 둘 주문을 이렇게 들어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막 뭐 그 불티나게 이렇게 팔리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한 개 팔고 두 개 팔고 또 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무본 사람들이 또 소개하고 그리고 또 소개하고 나면 또 그 사람한테 조그만 한 병으로 답례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단골도 생깁니다. 그리고 판매가 점점 늘어나죠. 왜 이거는 먹고 돌아서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무본 사람들은 또 찾거든요. 왜? 좋거든요.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첫 번째 즉석 판매 제조업 신고 반드시 해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 쇼핑몰 만들어야 됩니다. 쇼핑몰 이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게 시장이에요. 이제는 그게 시장입니다. 장날 가가지고 물건 팔고 가게에서 팔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인터넷에서 대부분 60% 이상이 거기서 다 팔립니다. 물론 이제 조그마한 가게 뭐 한두 명 아르마리로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럼 가게 괜히 인테리어하고 뭐 시설 크게 잘하고 이럴 필요 없고 그냥 막 구색만 갖추면 돼요. 가게는 진열장 조그마한 거 하나 하고 뭐 이렇게 좀 깨끗하게만 해놓으면 되고 거의 대부분 60% 이상이 쇼핑몰에서 인터넷에서 판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포장이 아무래도 좋아야 되죠. 아무리 안에 물건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거 저거 뭐 하다 보면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2, 3년 걸려요. 2, 3년. 아니 어떤 이제 사업을 하는데
자, 처음에 막 돈을 갖다가 막 1억, 2억 들여가지고 하다가 2, 3년 만에 망하는 거 하고, 처음에 돈 좀만 들여가지고 한해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해가지고 이렇게 발품 팔아가지고 조그맣게 시작해서 3년째부터 자리를 잡는 거 하고, 이걸 택하겠습니까? 저걸 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잖아요. 창업을 하면 미국의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해 60만 명이 창업을 한답니다. 창업을. 근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 이제 창업자는 4%밖에 안 된대요. 4%. 그 4%, 그러니까 96%는 망한다는 거죠. 96%는. 그리고 4%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4% 중에서도 정말로 성공하는 거는 다시 또 1%밖에 안 된답니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거지는 절대 부도 안 납니다. 거지는 절대 부도 안 납니다. 예,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절대 초반에 많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딱 투자하시고 살살 시작을 하는 거죠. 살살. 그래가 한 3년 정도 여러분들 해보고, 이거 괜찮네. 이러면 그때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지원들이 있습니다. 뭐 창업 자금이나 뭐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생산 시설도 좀 크게 만들고 뭐 어쩌고, 그거는 3년 뒤의 이야기고, 처음에 1년, 2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안전한 겁니다. 이게 왜 망해봤자 뭐 식초 만드는 거 여러분이 묻고 뭐 가족들 주면 되잖아요. 결국 안 된다 해도 내가 다 묶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막 시세를 엄청나게 해놓고 만약에 팔린다 안 팔린다 이러면 골치 아프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지 말고 제가 말한 대로, 특히 이 발효 사업, 이 사업은 제가 말한 대로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할때 저희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요세 번째 이제 영상, 아요 영상 뒤에 나오죠. 현미경 보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이제 현미경을 보는데, 미생물은 발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저 현미경이, 미생물 보는 현미경들은 이제 위상차 현미경이라고 비싸요. 이게 일반 현미경, 생물 현미경하고는 가격이 비교 안 됩니다. 이제 요게 이제 유원 플러스균인데, 자 요게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분말로 돼 있어요. 요게 요렇게 이제 분말로 이 동결 건조해 가지고 분말로 돼 있습니다. 한번 요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분말로 돼 있어요.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분말로 돼 있고, 그러면 요 분말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얘들이 잠을 깨면서 이제 발효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얘들이 모기 활동이 발효니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물에 타 가지고 이제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뭐 이제 발효해서도 물론 먹는데, 이렇게 먹어도 또 좋죠. 요즘 뭐또 코로나니 어쩌니 막 이래 사가지고 난 부지런히 먹어둡니다. 일단 좋은 거 먹어야지 뭔가 이게 될것 같아서 일단 목이 말라서 한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저는 먹어두는데, 이제 여기다가 또 어떨 때는 식초를 탈 때도 있어요. 발효식초를 타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맹물에다가 이제 물은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타가지고 이제 제가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식초를 만들었다 뭐다뭐 미생물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면 요거를 요만큼 한 샘플을 떠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보내주면 이제 저희들이 요 사진에 나오는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봐요. 이제 미생물을 보면 거기에 이제 어떤 미생물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꼬무작거리고 뭐 어쩌고 하는 그거를 이제 전부 다또 컴퓨터 영상으로 녹화를 합니다. 싹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딱 보내줘요. 카카오톡으로. 지금은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완전히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는 저희들도 뭐 옛날에도 전혀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좋은 세상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효한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요거 저거 해서 샘플을 딱 보내주시면
많이 보낼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샘플 보낸다고 막 큰 가는데 저희들 놔둘 데도 없어요. 예, 놔둘 데도. 그래가지고 요만한 이제 그 만약에 그 통이 없으면 저희들이 보내드립니다. 이제 요만한 통에 그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건 한 방울만 있으면 돼요. 한 방울만. 근데 이제 요만한 데 딱 다가 딱 뚜껑 닫아버리면 착 이렇게 밀착이 돼버리죠. 예, 그거를 보내주시면. 거기다가 적으세요. 이제 뭐라고 이제 뭐 그쪽에다가 뭐라고 딱 적으면 이제 아 우리가 무슨 미생물 무슨 미생물이라 촬영을 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 지금 어느 정도 됐구나 안 됐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긴밀하게 도와주죠. 네, 도와주죠. 그리고 그거 저 영상 봐주는 거 저희들이 옛날에는 공짜로 해줬거든요. 예, 공짜로 해주니까 한 명이 한 200개씩 보내. 입니다. 저희들 본다고 며칠씩 걸리고 막 이랬거든요. 요즘은 저거 하나 보는데 만 원씩 받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돈 받는다 그러니까 많이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을 딱 해주는데 한 개당 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만 원을 받아서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너무 막 그 터무니없이 쓸데없이 많이 그렇게 보내니까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